안녕하세요.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매물은 염창동 역세권 20평대 카페 매물입니다. 면적은 22평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60만 원에 나온 매물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1,000만 원인데요. 카페 장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앞에 보이는 매장인데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1층 단독으로 사용하는 점포입니다. 커피 장비를 제외하는데 권리금이 있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래에 인근 10평도 안 되는 옷가게가 바닥 권리금을 받고 인수된 것으로 보면 1,000만 원에 기본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매물이라 생각되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바닥 타일, 벽면, 천정 조명 상태 등 모두 좋아 보입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업종은 베이커리, 디저트, 브런치 카페 등 휴게 음식점들이고요. 인근으로 직장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밀집된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매물 영상에 보통 상권 안내는 잘안 했었는데, 오늘은 염창동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창역은 9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역으로 여의도를 지나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고소득층의 주민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염창동의 특징은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건너편에 양동중학교를 포함하면 중학교도 3곳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40에서 50대 젊은 부모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바로 수요층이 탄탄하게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염창역 인근으로는 베이커리, 브런치 카페, 고깃집들이 성업 중에 있는데요. 염창역 인근 고깃집들은 저녁마다 모든 가게가 웨이팅 걸리는 기이 현상도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매물로 돌아와서 22평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료가 저렴한 부분은 어딘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장님들이시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상권이 받쳐줄 거라 생각됩니다. 매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